초록 물결 넘실대는 해돋이 공원에서 환경을 향한 특별한 지식의 장이 열립니다. 초록, 책, 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2019 연수 북 페스티벌입니다. 푸른 잔디와 청명한 하늘이 반기는 곳, 연수구에 위치한 해돋이 공원입니다. 평소엔 여유를 만끽하는 쉼터 역할이지만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통해 우리 생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좀 더 즐겁게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립 공공도서관이 개최하는 연수 북 페스티벌이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2019 연수 북페스티벌 초록책 축제 주제는 생태 환경입니다. 올해 필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책들은 벌써 30년도 훨씬 전부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반다나 시바의 살아남기 등등 고전들이 벌써부터 우리에게 환경이 살아가기 필수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 책에서 환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북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해돋이 도서관, 고래분수, 잔디광장 이렇게 세 곳에서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는 지금 메인 무대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자분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곧 소신 노하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소신 노하우 대회란 무엇인가 하면 소소하지만 신박한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습관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단 10분만이 선정되어 이 무대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노하우들이 소개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연수 청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이거 고정이 되면서 또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참가자. 신중한 표정의 심사위원들은 채점표를 두고 고민에 잠기는데요. 관중들의 투표도 평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10팀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설레는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티커 한 장 한 장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에 한 표를 붙여봅니다. 3등부터 전동 킥보드가 상품인 1등까지 최고의 노하우 3개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정말 축하드려요. 여기는 잔디광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스들이 정말 많죠. 약 40개의 부스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그림책 읽어주는 작가님도 계시고요. 나의 낡고 오래된 물건, 색칠한 그림 가져가세요 등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독서 공동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체험 부스라고 합니다. 부스가 너무 많아서 다 체험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부지런히 체험해볼게요. 천연세제 만들기는 물론 남은 폐종이나 폐전선, 스티로폼 등 일상 속 쓰레기들을 활용해 고사리 손을 움직여보는데요. 서툴지만 정성껏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는 우선은 애들을 보다 보니까 체험 행사 있다고 해서 왔고요. 네, 도서관 하나가 체험 행사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폐전선하고 뭐 이런 거 재활용 이런 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장식하는 거. 애들한테 괜찮은 것 같아.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곳은 교육적 효과는 물론 재미까지 갖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스 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취지에서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오늘 하는 활동을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업사이클링인데요. 버려질 만한 그런 쓰레기들을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새로운 가치를 갖는 과학키트로 다시 재탄생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버려질 만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이제 모세관 다육 화분을 만들고 있고요.
또 버려질 만한 더치커피병을 다시 활용해서 방석 스노우볼을 만드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크고 아버님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답 기회를 드립니다. 정답은요? 이 저어새가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데 보시다시피 저어새와 친구학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떤 부스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저희는 저어새를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고요. 저어새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친구학에 할 때도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어새 이름도 알려주고 왜 저어새인지. 이거는 전 세계 멸종위기종 1급이에요. 그리고 해양 보호생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보여요. 자연 속 저어새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콘텐츠부터 저어새 모습을 딴 맛있는 쿠키, 저어새를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퀴즈까지 멸종위기인 저어새를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체험부스였습니다. 제가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다른 북 페스티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을 좀 봤거든요. 에코백을 메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또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에코백과 텀블러를 가지고 오게 한 이벤트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저희 연수 북페스티벌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북페스티벌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는 굉장히 부스에서도 그렇고 뭐 이 마신 일회용컵, 종이컵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가 없이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부스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지만 굳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저렇게 생태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 비누방으로 한다거나 분수를 직접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했고, 또 에코백 텀블러를 소지해서 그 불필요하게 봉투나 일회용품 물병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커피 트럭에서 무료로 음료를 준다고 하니 환경도 지키고 공짜로 음료도 즐기고 일석이조겠죠? 환경이 주제이니만큼 드레스 코드와 준비물도 환경을 위해 선정한 북 페스티벌은 쓰레기 없는 축제에 도전하고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인다는 슬로건 하에 초록시장이라는 새로운 마켓을 기획했습니다. 개인 창작물 또는 환경적 제품을 알리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형 마켓인데요. 각양각색 시장 주인 마음대로 꾸민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반응이나 이런 게 어땠나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았고, 이제 커피 필터나 티백 같이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인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에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다른 마켓보다는 여기가 이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에 맞는 회사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키워드로 진행되는 축제이니만큼 어린이들이 뛰노는 놀이공간 또한 아주 색다릅니다. 별다른 설치 없이 기존의 분수대를 활용해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헤엄치는 바다로 만들었는데요. 뜰채로 직접 쓰레기를 건져 바다를 오염해서 구하는 등 생태와 결합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비누방울쇼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고 하니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신나게 즐깁니다. 온 가족이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북 페스티벌엔 또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지금 책 읽는 가족 에코 OX 퀴즈가 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듣고 막 OX 퀴즈 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무려 150팀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코 가족이라 해서 가족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나 애인 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품이 걸려있다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OX 퀴즈는 환경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정답이 발표될 때마다 OX 양 진영의 희비가 갈립니다. 문제를 풀수록 빠르게 줄어드는 참가자들. 과연 1위를 차지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딸 책 빌리려고 해돋이 도서관 갔다가 이제 그 포스터 보고서는 가족이랑 같이 좋은 추억 남기려고 하게 됐어요. 아쉽게 탈락하신 것 같아. 아, 사회자가 저희한테 좀 예, 트릭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 아들이 X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떨어졌어요. 해돋이 홀에선 한창 전문 생태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 포럼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하루 종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쉽게 들으실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기후랑 소나무와의 관계, 그리고 사실 쓰레기가 산업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등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더 깊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경은 따로 존재하거나 가끔 생각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지구에서 공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걸 상기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인천 연수총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기획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지금 초록책 주최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 프로젝트 안에 어떠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나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환경이 주제라서 거기에 대한 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열고 맨 마지막에 정리까지 다 해서 이제 뿌듯함을 막 느끼고 그리고 그것과 다양한 부스들 열어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푸른 환경을 생각하며 지식과 함께 뛰노는 하루. 녹음 가득한 해돋이 공원에서 책과 환경 그리고 생태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던 특별한 하루. 초록빛으로 가득했던 연수 북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생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포터 남기현이었습니다.